오늘은 위장병과 당뇨에 좋은 참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마는 마과에 딸린 여러 해살이 덩굴성 식물로 각지의 산기슭이나 계곡과 그리고 숲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자연산이 약효는 제일 좋다고 하여 산약이라 칭하고 또는 산효와 서약이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약효가 매우 우수하다 보니 최근에는 농가에서 재배용으로 많이 심으며 집에서 식재에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고 무독하고 따뜻하거나 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비와 심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보비향이라 하여 비를 보하고 위를 자양하는데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 논문 및 영리실험에서 당뇨병 환자가 병원 식이만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낮은 혈당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참마조리법을 택한 정상 피검자의 췌장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일정한 혈당 강화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 및 유리지방산 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밖에 유전과 소변빈삭 여성대하 및 설사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뿌리와 열매에는 녹말과 당분이 많고 골은 비타민과 사포닌 등이 풍족하게 들어있어 항암효과와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마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매우 풍부하다 보니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 위장병과 인뇨제로서 강한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충북대학교 위궤양에 관한 실험에서 참마 추출물이 위에서의 MKN74세포의 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참마가 위궤양 유도레트에서 산분비와 점막세포의 증식에 대한 보호효과를 통해 위출혈병변의 치료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참마 추출물은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밝혀져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마의 디오스게닌 성분이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고혈압과 뇌졸중 및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옛부터 참마를 꾸준히 먹으면 80대의 혈기를 20대 혈기로 돌려놓는다는 약초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남성 호르몬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생식기 기능을 강화하여 정력과 전립성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참마는 10월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채취해서 사과나 배 등의 과일과 함께 녹즙을 내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말려서 산재로 먹거나 밥에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열매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껍질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개씩 밥에 넣고 함께 지어 먹으면 밥맛도 매우 좋아지게 되고 골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먼저 깨끗이 씻어놓은 쌀에 참마를 넣고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은 후 골고루 섞은 다음 취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밥을 지어 밥상을 차리게 되면 밥맛이 좋아지게 되고 소화가 잘 되며 위장 및 혈관 건강에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햇볕에 말려 분말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매일 먹으면 되고 골밀도를 높여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참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체질에 따라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